편순도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별로 좋지 못하죠. HLB 최저 거래량에 1억 이상 매도가 또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 있게 주식을 매수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주체가 보이지 않죠. 자, 이런 분위기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 좀 불안하죠. 어떻게 전개될지 좀 불안불안한데, 이게 아주 오래 뭐 가진 않을 겁니다. 가진 않겠지만, 휴일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피 물량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좀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하고 있죠. 외인기관 양매도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HLB의 방향은, 단기적인 방향은 차주의 결정이 될 겁니다. HLB. 차주의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장막판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는데, 코스피 1% 하락에 코스닥은 0.17%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근데 이 나스닥 선물을 보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0.4% 하락이죠. 자,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또 공휴일이죠. 공휴일인 상황에 지금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보면은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큰 대가 치를 것 이렇게 하고 공격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복 공격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당장 뭐 오늘 장 끝나고 오늘 밤에 될지 아니면 내일 될지 뭐 모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피하고 보자. 또 이렇게 해서 또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매도하자. 이런 심리가 좀 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도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알테오젠이 3% 정도 좀 올라줬다라는 게 조금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유한 양행이 2.5% 또 내렸죠.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밀고 내려오는 분위기고, 삼성바이오도 0.5% 올라섰다는 것은 좀 희망적입니다. 그런데 5일선 아래서 거래가 적죠. 그러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다 보니까 올리는 척하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도 계속 밀려 내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쪽에 이 분위기 자체가 아주 지금 위태위태한 분위기죠. 위태위태한 분위기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죠. 뭔가 이제 큰 호재가 나오려고 하는 나오는 분위기에서 전쟁이라는 부분과 또 중국이 또 이런저런 또 견제하는 이 소식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외인기관 매도가 나올 만한 분위기로 또 다시 좀 가로막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는 대세 방향이 다시 돌아서서 올라설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 분위기 엉망진창인데 이런 분위기에 바이오 쪽도 상승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냐. 아직까지도 불투명합니다. 얘가 지금 3% 정도 올라섰지만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한번 올랐죠. 여기도 3% 올랐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내리죠. 또 거래 없이 올라섰는데 5일선 돌파했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돌파는 아닙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일단 올려섰죠. 언제든지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지금 내려와 버렸고 잠깐 올렸다가 윗꼬리 달고 계속 밀리고 있죠.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태위태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HLB는 좀 선방 한 편입니다. 워낙에 지금 주가가 남들 오를 때, 남들 이렇게 많이 방향 위로 치고 올라갈 때, HLB는 그래도 뭐 치고 올라가지 못했죠. 3개월 횡보를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나 혼자 올라가겠다라고 할 만한 이런 소식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이가 지금은
이 모멘텀 부재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죠. 53만 주. 완전 눈치 보면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HLB의 주가는 HLB의 뭐, 이 호학제,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하이닉스는 아주 크게 내렸죠. 얘는,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크게 내려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든 소식이 악재로 뒤덮여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낙폭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잡아주고 있죠.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주 전반적으로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좀 황세를 보이다가 2차전지도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죠. 외인기관 양매수 크게 나온다.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올라서다가 이제 내일 또 공휴일에 중동의 이 불확실성 회피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인기관이 양매도가 꽤 많이 나오는데 기관이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또 외인도 나오지만 코스닥은 외인이 지금 200원 매도지만 기관이 좀 들어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좀 있는 쪽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이지만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하락입니다. 대부분 다. 섹터가 대부분 다 하락 분위기로 방향이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쪽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수 있는 게좀 하락하면 또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또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하고 뭐 올라가다 조정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흔들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야,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이거 뭐 9배나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 쪽을 제가 아주 좀 어디로 갈까? 큰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까? 이런 우려감이 좀 든다라고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유한양이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올린 척 하다가 자꾸 밀리고 있죠. 5일선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그냥 내려쳐 버리는. 여기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0.4% 잠깐 올렸다가 5일선 부딪힌 거 내리죠. 이런 지금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돌아서 올라가줘야 된다. 돌아서 반드시 올라가줘야 된다. 얘가 올라가줘야 된다. 지금 살아남은 게 알테오젠 하나 살아남았죠. 오늘 호재 소식 하나 나오면서 나왔다. 이 소식으로 올라섰는데 거래가 거의 없다. 지금 완전히 눈치 보는 장세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거래가 확 죽었죠. 그래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양봉이 좀 나왔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양봉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지가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소강 상태로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이 시장이 어디로 올랄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전쟁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증시를 오랫동안 이 중동 전쟁이 지배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이오 쪽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바이오의 상황에 따라서 HB의 방향도 같이 지금은 돛단배처럼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바이오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이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상태로 계속 좀 밀려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그래서 이 최근에 보면 여기서 밀려 내릴 때좀꽤 오랫동안 내렸죠.
그 이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다시 쭉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 분위기는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많이 좀 찝찝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HLB가 지금 뭐 FD 허가가 안날것 같아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것 같으면 거래 실어가지고 내려쳐 버리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고 좀 지나가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항상 위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좀 내려가고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내리면 내리는 거지.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그리고 경험치, 공부, 학습.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까, 심리 관리 어떻게 해 나갈까.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거나 할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심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버리면 바이오가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다. HLB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얘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자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듯한 이 말씀을 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거의 그런 적이 잘 없죠. 근데 지금 이게 큰 변곡점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이거는 잘못하면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신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얘들입니다. 얘.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올라선 상태에서 얘들 방향이 지금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있는데,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려면은 거래 실어서 아주 강력하게 다시 올라서주는 이런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것만 확인하면은 뭐 걱정할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불확실성, 중동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금요일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전체적인 또 해외 요인들,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성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메이저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이게 결국은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